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경기는 갈수록 얼어붙고 있습니다. 지난달 생산과 소비, 투자가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. 최한성 기자입니다. 생산과 소비, 투자가 한꺼번에 감소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두 달 만입니다. 지난달 전체 산업생산지수는 117로 한 달 전보다 0.6% 감소했습니다. 전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줄면서 관공업 생산은 태풍 힌남노의 여파로 포스코 제철소 가동이 중단돼 1.8%나 줄었습니다.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0.3% 줄며 석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습니다.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는 120.8로 1.8% 감소했습니다. 5개월 연속 감소하다 8월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것입니다. 투자의 경우 반도체 제조 설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며 전월 대비 2.4% 뒷걸음질 쳤습니다. 주요 지표에서 드러나듯 현재 경기는 매우 약화된 상태입니다. 그 경기 회복 내지 개선 흐름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정부는 일단 고물가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 회복에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.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는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금리와 환율 등 자체 통제가 불가능한 불안 요인이 산적해 있어 부담입니다. 특히 미국이 이번 주 다시 한번 광폭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우리의 실물 금융시장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